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아가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배려이고 집중입니다. 서로에게 집중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거나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존재와 가치를 최고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왕인 솔로몬과 시골 처녀인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 우리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아가 1장에서 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24일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가 2장. 나는 사론의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가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에 감하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 사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 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꿀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 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말씀 아가 1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술람미 여인, 예루살렘 여인들입니다. 오늘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야기 속에서 술람미, 베데리산 그리고 다윗의 망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월등한 지혜와 지식으로 찬란한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화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자 작지만 아름답고 깊은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고백은 빛나는 보석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해 던지는 진정한 한마디 한마디에는 솔로몬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1장 5절입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적 모습은 마치 계단의 장막과 같이 아름답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계단의 장막 같다는 표현은 염소털로 만든 검은 장막과도 같은 햇볕을 받아 검게 그을린 유목민의 피부를 말합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음으로 자신이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워졌다고 기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비유한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당시 최상급 왕의 말로 온갖 보화로 치장하여 그 위엄과 품위 그리고 강건함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또한 술람미 여인의 목을 비유한 구슬꿰미는 결혼을 앞두고 신부에게 선물하는 예물로 구슬로 꿰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겠다는 것은 왕의 신부 즉 왕비를 위해 주는 보석과 장식품을 말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가장 고귀한 왕비처럼 대한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지만 이들의 사랑은 풍성하기만 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살던 곳인 술람미는 평화라는 뜻으로 수넴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돌아와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데르는 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르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11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오늘날 비틀로 추정됩니다.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많은 비유 가운데 아가 4장 4절을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다윗의 망대는 무기 저장과 적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왕궁에 세운 탑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용사들의 방패 1000개가 달린 망대와 같이 고든 목과 보석 장식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목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의 망대는 현재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자파 문 곁 성벽에 있는데 이는 다윗 시대의 유적이 아니라 BC 2세기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의 눈이 비둘기 같고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고 입술은 홍색 실 같다고 조목조목 묘사합니다. 또한 뺨은 석류 같고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이 곧고 아름답다고 비유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값진 것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술람미 여인을 모든 값진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Greetings. It's a joy to be with Dr. Byung-Go Zoh. Right here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actually at the very bottom of the peninsula. Mm-hmm. And we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just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Tongdok Bible and the Tongdok Bible app. Mm-hmm. Byung-Go, this is your life's work. Yeah. I mean, you have devoted your entire life to helping mm-hmm. us to yes. understand the story. Right. Yeah. And how many times have you read the Bible through? Last 40 years. Yes. I have read the whol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about 1,000 times. Yes. Yeah. Right. I knew the answer to the question, but I want everybody else mm-hmm. to know. Mm-hmm. And when did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Bible as a story? When I was 21. Yes.
I read the Bible. At the time, I used the whole Bible because in Asia, and particularly in Korea, yes. when we study Bible, we read the whole Bible, the yes. meaning is told up. Right. So I use that kind of method right. when I read the Bible. Right. So when I read the whole Bible, I found connect story, and as a result, the Bible is yeah. one story. Well, yeah, that's yeah. why I read repeatedly that's the right. whole Bible. Right. You finally were able to connect all the pieces. Yes, yes, yes. And we launched not too long ago the Tongue Bible mm-hmm. app, mm-hmm. and which is available in Android and Apple mm-hmm. phones yeah. worldwide. Mm-hmm. And you have graciously and generously provided all your notes yeah, yeah. into yeah. the app. And why don't you talk briefly about the mm-hmm. app? Because I know there's other elements about history mm-hmm. and other pieces that go to the app. Mm-hmm. So share briefly about the app. Yeah. Basically, Tongue Talk Bible app consists of historical order and divided into 365 yes, days. Yes, right. And I put each day there are 5 points, yes. story points. Right, that's so, right, yeah. yes. And what are those 5 points? The 5 points is basically, the 5 points consist of a story. Yes. But that's just the story. Right. 5 points connect previous story mm. and next story, how can connect with the story point. Yes. Mm. And then you have commentary notes that go with all of it too. Yeah, right? Yeah. That leads us through the entire story in 1 year's time. Yeah. Yeah. Mm. And so what I want to encourage you to do is I want to encourage you to go download the Tongue Bible app. Mm. You know, when you go to airports, there is this pre-check line and there's this really long line. Yeah. Okay. Mm. So when we get to heaven, there's going to be this pre-check line and this really long line. So when you get the Tongue Bible app, you get in the pre-check line. That's how important this is. You get in the short line. Now everybody else is going to get into heaven, but you're going to get in the long line. No, seriously, you want to get the app, you want to download it, and you want to start going through the story. You may say, well, it's not the beginning of the year. It doesn't matter. You start right now on the day that you begin the going through the app, and then a year later, you're going through the whole story. Yeah. And we've counted a joy, Biango, to partner with you mm-hmm. and your entire team mm-hmm. and the Tongue Dog Bible app and other mm-hmm. things we're involved mm-hmm. in. Mm-hmm. But thank you very much. Mm-hmm. It's always a joy to partner with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nderful. Yeah. Thank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